네, 안녕하세요. SPT 가족 여러분, 엄코치입니다. 저번에는 송범근 선수의 분석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U20세 월드컵 최다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의 페트롤리 선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러 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프로필이 바로 이 페트롤리 선수의 프로필인데요. 이 페트롤리 선수의 프로필을 보면 먼저 왼발잡이인 걸 알 수 있고요. 왼발이 오른쪽 발보다 훨씬 더 많이 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는 186cm로 큰 편에 속하지는 않은 그런 키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경기를 뛰면서 193분을 출장을 했으며 그리고 5실점을 한 그런 기록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인 기니전은 이 데이터랑 영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수의 장점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에 보시면 GK 아덜 블락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뭘 뜻하면 페널티 박스로 볼이 들어오는 것을 골키퍼가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트롤리 선수는 페널티 박스로 공이 흘러 들어왔을 때 좋은 활약을 펼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다섯 번을 해서 다섯 번 모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의 시도 중에 네 번은 캐칭하는 데 성공을 했고 한 번은 블락을 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이제 항체 망설임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런 1대 상황, 지금 같은 애매한 1대 상황에서 잘 나와서 상황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덮치는, 이 슬라이딩 하면서 덮치는데 전혀 겁이 없어서 조금 더 빨리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번의 상황에서 두 번만 성공을 하고 나머지 세 번은 실패를 해서 실점으로 이어졌던, 실점을 하게 된 그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골 말고 나머지 두 골은 이제 페널티 실점을 해서 이 데이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나오듯이 두 번의 페널티 상황에서 모두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수의 단점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로는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성급하다는 거예요. 판단을 빨리 하고 조금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줄 수가 있지만 골키퍼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포지션입니다. 항상 냉정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정말 적절하게 맞춰서 나가야 되는 포지션 중에 하나이다 보니 잉글랜드전에서 그런 단점이 제대로 나왔죠. 이 암스트롱 선수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미리 한 발짝 크로스를 예상해서 미리 한 발짝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니어포스트 쪽에 공간이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암스트롱 선수가 이 슈팅하기 전에 마지막 터치를 하는 걸 보면은 이 골키퍼의 위치가 이 니어 포스트 쪽이 굉장히 벌려져 있는, 이 비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 전혀 안 맞고 이게 왜 각이 안 맞냐면 너무 크로스 쪽, 지금 들어오는 공격수 쪽을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이 니어 포스트 쪽이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골키퍼가 크로스 상황에서 이 크로스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첫 번째로 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슈팅입니다. 이 골키퍼는 한 번에 넘어오는 슈팅도 전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그거를 첫 번째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슈팅. 그리고 그 다음이 뭐 패스로 아니면 크로스, 그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먼저 미리 예측을 해서 자기가 얘는 크로스 올릴 것 같다, 먼저 미리 딱 가는 순간 심리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 각을 잡는 데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크로스는 예측했지만 이 암스트롱 선수의 슈팅은 예측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 잉글랜드전에서 이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 선수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이 흘러 들어왔을 때 과감히 나가서 처리해내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게다가 공격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비수랑 같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페트롤리 선수가 성급하다는 게 또 한 번 나오는 게 자기가 처리하려고 볼터치가 조금 길다 싶으니까 자기가 처리하려고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나오면서 이 공격수랑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페널티 반칙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롤리 선수가 이 굳이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편 수비수가 있었고요.
충분히 방해를 하고 있었고 직접적인 슈팅을 나오기에도 각이 애매한 직접적인 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골키퍼가 좀 더 유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경기인 한국전에서도 이제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승우 선수의 득점 장면인데 먼저 이승우 선수가 일시적으로 이 마지막 수비 라인을 뚫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골키퍼의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골대에서부터 앞으로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선수가 어차피 지금 나는 나갈 거라고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봤습니다. 이 위치 선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수비가 뚫렸기 때문에 골키퍼는 언제든지 나갈 준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승우 선수가 한 번 더 길게 치는 것 같으니까 잉글랜드전과 같이 수비수도 방해를 하고 오고 있고 각도 너무 이 외곽 쪽이고 각이 여기서 직접적인 슈팅이 날아온다고 하더라도 골키퍼가 유리했던 상황인데 이 페트롤리 선수는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미친 듯이 나오죠. 거리가 상당히 먼데도 미친 듯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1대1 훈련 영상을 올릴 때도 공격수가 슈팅할 수 있는 볼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승우 선수가 볼 터치가 긴 것 같지만 완전히 소유권이 이승우 선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골키퍼는 뛰쳐나가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 넘어지면 안 되고 공을 끝까지 보고 서 있다가 이 선수의 그 움직임을 보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이시듯이 골대랑 굉장히 멀어지고 지금 나와서 서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승우 선수가 한 번 더 치고 슈팅을 때리면 막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는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수비한테 맡기고 나는 크로스 상황을 본다던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수비수 선수가 충분히 방해를 할 수 있는 거리였고 충분히 잘 따라와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한국 선수는 2명이었고요 아르헨티나 선수는 5명이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골키퍼 포함하면 6명이 되는 거죠. 6대2 싸움이었는데 이거를 골키퍼가 걷어차버리고 이승우 선수랑 골키퍼랑 1대1 싸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적인 어드밴티지를 그냥 버려버리고 나는 1대1로 싸우겠다 하는 거죠. 처음에 킥이 길게 날아오면서 앞에 수비수가 미스를 합니다. 그게 골키퍼가 아까 이 선수의 장점을 말했듯이 빠르게 반응해서 나와요. 이 나오는 판단까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공격수도 빠르게 왔고 공격수가 먼저 볼을 터치하면서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이 상황에서 골키퍼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미리 나와서 진짜 더 빨리 나와서 공을 먼저 쳐낸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늦었다면은 이 앞에 오는 선수랑 부딪히는 게 아니라 약간 피해주면서 그냥 방해만 해줄 수도 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서 이 골키퍼가 충분히 늦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다 몽통 박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보 같은 판단으로 만들어진 PK 장면들인데 여기서도 안타깝게 한 번은 방향은 맞았지만 이제 한 번은 백승호 선수의 그런 페널티킥은 방향도 틀려버리면서 두 개 다 실점을 하게 된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랑 구독도 해주시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의 라이브.